아니 근데 두 분이 50대가 또 약간 초반과 딱 중반인데 너무 많이 아프신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좀 멀쩡해 보이시고 날씬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근데 특히 갱년기가 온 한 2, 3년 전부터 계속 몸이 너무 아프고 또 밤에 잠도 잘 못 자는 불면증도 있어요. 저희 엄마도 갱년기 증세가 굉장히 심하셨고 또 언니도 면역력이 많이 약해서 여러 가지 수술도 받았고 갱년기 오면서부터 아까 보신 것처럼 혈관종 이런 병도 생겨서 이제 많이 봤기 때문에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이제 저한테도 피해 가지 않더라고. 네. 우리 신소라 씨나 너 신혜라 씨나 사실 그래도 50이 넘었기 때문에 내가 또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금 뭐 병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지금 옆에 따님이시잖아요, 미연 씨. 네. 오늘 뭐 미모 자랑하러 나오신 거예요? 아니 나이가 너무 어리신데 뭐 벌써부터 건강이 뭐 걱정돼서 나온 것 같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아, 엄마가 외할머니 그리고 언니, 엄마 이렇게 계속 갱년기 증상 있었고 아파 이러는 거여서 미연아 너는 조심해야 돼.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해야 엄마처럼 안 아파 이런 걱정되니까. 그래서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나이가 없는 게 대상포진도 보면은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도 대상포진 걸리고 벌써 두 번이나 또 하고 하니까 이게 면역력이랑도 엄청 관련이 있나 봐요. 네, 사실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신경절에 이제 분포하고 있다가 내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로 나와서 기승을 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갱년기는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면역력까지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상포진 외에도 면역력이 떨어지는 증상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네.